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 안검하수 수술을 안하고 그냥 쌍꺼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개선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검하수증, 즉 경도의 안검하수증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흔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를 무시하고 수술한 경우에 아무리 덧풀해도 덧풀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더 졸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안검하 수술은요, 오히려 정상적인 눈에서도 약간 조금 더 떠지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술한 경우에 오히려 더 졸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를, 조금 더 졸려 보이는 차이를 본인도 못 느끼고 심지어 수술한 집도위도 못 느낄 수 있지만, 잘 보면 눈이 왠지 느끼해 보이고 부릅떠지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그런 순진무구한 청순한 표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안검하수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경도의 안검하수는 눈매 교정에 포함시켜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을 하였는데요. 자, 안검하수증의 문제, 아까 제가 눈매 교정과 안검하수증의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안검하수증 문제는요, 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정량을 잘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안검하수증을 교정하지 않으면 쌍꺼풀 수술이 크게 망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검하수증 조정을 하다가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안검하수증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수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검하수증을 정밀하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